근데 밤사이에는 또 청포도처럼 시원하다고 이렇게 또 푸르게 성장을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적정 온도가 되면 성장을 하고 또 온도가 높아지면 또 붉어졌다가 이거를 반복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름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동영 다육이와 하영 다육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요즘에 여름이라고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죠. 네, 날씨가 더워지면서 좋아하는 다육이도 있고, 날씨 더워지는 게 싫은 다육이도 있고, 동영 다육이겠죠. 식물마다 좋아하는 적정 온도가 있는데, 그게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크게 분류해서 동영 다육과 하영 다육으로 나누는데, 또 춘추형 다육도 있고요. 그렇게 대략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각각은 또 적정 온도가 다들 틀립니다. 이게 종류별로 다른 거죠. 여름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이런 동영 다육들은 여름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동영 다육이를 대충 데리고 나왔는데, 희성, 그다음 라울, 그다음 방울복랑, 그다음에 까라솔, 그다음에 부사, 그다음에 성황자, 그다음에 루비 네크리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풋밥사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오늘 날씨가 참 덥네요. 30도 이상 올라가서 5월 달부터 폭염 경보가 내려졌는데, 네, 이런 날씨에 동영 다육이들이 좀 힘들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힘들어 하면서 이렇게 붉게, 네, 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흑밥사는 더 붉어지고 있네요. 거의 이제 흑색에 가까운 색이 되었는데, 성황자도 이 붉은 부분이 거의 흑색에 가까운 붉은 띠를 띠고 있네요. 이제 여름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걱정된다고 구독자님들이 네, 댓글을 써주셨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힘들어 할 뿐이지, 나름, 잘 견딥니다. 물 관리를 좀잘 해주시면, 흑밥사도 그렇고, 희성도 그렇고, 괜찮습니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좀 힘든다 하면은 좀 자리도 바꿔주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주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까라솔도 그렇고,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아이는 라울이 약간 조금 많이 잎이 막 너덜거리면서 처지면서 금방 무너질 듯 그렇게 보이는데, 시원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더운 날씨에 무너지려고 하는 건데, 모든 식물들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다육이뿐만 아니고, 그리고 그 온도에 따라서 되는 작물이 있고 안 되는 작물이 있고, 온도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온대기후거든요. 온대기후. 온대 지역은 사계절이 뚜렷하죠. 그래서 겨울과 여름 이 사이에 온도가 폭이 넓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휴면도 하고 뭐 그렇게 돼요. 적정 온도가 맞춰지면 또 깨어나서 성장을 하고, 또그 온도가 벗어나면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하면 또 휴면하고, 요거를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별로, 또 계절별로, 또 시간대, 그죠? 아침, 저녁. 기후 변화의 폭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 사이에서 이제 생육할 수 있는, 식물이 생육할 수 있는 이 온도, 기온 범위를 유효 온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온도, 유효 온도가 맞춰지면 생육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온도, 그러니까 최저 온도, 그리고 최고 온도를 식물마다 구분을 하거든요.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식물 연구할 때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최저 온도와 최고 온도를 이렇게 분류를 해서 호랭성 식물, 호온성 식물,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식물을 호냉성과 호온성으로
나눠놨어요. 분류를 한 거죠. 온도에 따라서. 다육이로 치면 동형 다육, 하형 다육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렇게 나눈 것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쌀쌀한 날씨, 추운 날씨에 강하고 시원한 날씨를 좋아하는 동형 다육은 한 15도에서 20도 이렇게 서늘한 기온이죠. 호온성 식물은 25도에서 30도 정도 되는 기온에서 잘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지금 여름 들어가기 시작하는 이 따뜻한 날씨 있잖아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지금 하형 다육이들이 좋아하는 온도입니다. 25도에서 30도. 조금 이렇게 나뉘는 게 애매하긴 해도 일단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고, 대표적인 시원한 날씨를 좋아하는 작물은 딸기, 상추, 양배추. 그 딸기 같은 경우는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제 무르잖아요. 그래서 봄철에 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름에 따뜻한 날씨를 좋아하는 작물로는 토마토. 여름에 토마토 따서 먹잖아요. 그죠? 따뜻한 날씨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확을 하는데, 또 장미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날씨가 따뜻하고 뜨거울 때,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작물이 좋아하는 온도가 다 틀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는 하형 다육이를 즐겨 감상을 해야겠죠. 성장하는 거 보면서. 겨울에는 동형 다육이 감상했듯이. 근데 여름에도 동형 다육이 예뻐요. 이렇게 붉게 물들이고. 휴면할 때도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형 다육이가 좀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날씨는 정말 30도 이상 넘어가는 정말 더운 날씨인데 갑자기 막 이렇게 날씨가 변덕을 좀 심하게 부리네요. 엄청 뜨겁다가 또 저녁 새벽에는 십몇 도로 떨어져서 일교차가 15도 정도 벌어지는 것 같은데 너무 심하죠. 그래서 요즘에 건강관리를 좀 잘 하셔야겠네요. 이제 일교차가 심하면, 그쵸, 밤에는 이불 덮고 자야 되잖아요. 한여름이 아니니까. 그리고 아직 한여름처럼 습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좀 온도가 올라간다 해도 괜찮죠. 그냥 그늘에서 시원하게 보내시면 되니까. 이제 보통 하루에 그 온도를 보면 낮에는 온도가 올라가고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이제 낮에 고온은 이제 이유가 있어요. 낮에 온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온도가 올라가야 햇볕을 받을 때 고온 상태에서 광합성이 촉진이 돼요. 그러니까 햇빛만 있다고 광합성이 되긴 하지만 온도가 올라가야 광합성이 더 촉진이 되거든요. 이런 물질들의 반응들이 온도가 낮으면 그만큼 생육이 떨어져요. 그래서 온도가 좀 올라가줘야 광합성이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좀 온화한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저녁에는 날씨가 조금 선선하게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낮 동안 열심히 광합성한 물질들이 이제 몸에 천천히 휴식을 하면서 퍼지면서 또 에너지를 이용하기도 하고 필요한 곳에 그죠 퍼지기도 하고 그렇게 광합성은 잠시 쉬고, 그죠? 에너지를 전환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이렇게 순환을 하는 겁니다. 낮에는 열심히 광합성을 해서 영양소를 만들고, 저녁에는 그 영양소를 이용해서 성장하거나 휴식을 하거나, 이렇게. 그래서 낮과 밤의 그 온도 변화가 식물 성장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한 가지 좀 알려드릴 것은, 기온 변화가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있잖아요. 근데 땅속 흙속 일교차는 그렇게 크질 않아요. 흙속의 온도가 한 15도에서 20도로 올라가게 되면 뿌리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보통 지면의 온도, 땅속 온도는 잘 올라가지 않는데 그렇게 되면 뿌리가 잘 내리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15도에서 20도 정도는 온도가 올라가줘야 뿌리가 성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씨가 너무 지면, 땅속 온도가 너무 낮으면 뿌리 활적도 늦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뿌리가 발달하면 또 양분이나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향상이 되니까 그만큼 또 성장을 하고 또 온도가 올라가면 또 토양의 미생물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토양의 이제 유기물들이 분해가 잘 되면서 뿌리가 영양분을 잘 빨아들이겠죠. 저는 어차피 동양 아파트다 보니까 오전밖에 햇빛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오전에 좀 땡볕이라도 그냥 강하게 햇빛을 받고 오후에는 어차피 그늘지기 때문에 비닐만 착용을 하고요. 오후에는 선선하게 그늘에서 다육이들이 쉬기 때문에 괜찮아요. 지금은 또 한여름도 아니고 새벽에는 십몇 도로 떨어지니까 네, 그 사이에 또 다육이들이 선선하게 좋아하더라고요. 동양 다육이 같은 경우 루비 네크리스 덥다고 이제 풀기에 물들었잖아요. 근데 밤 사이에는 또 이렇게 청포도처럼 시원하다고 이렇게 또 푸르게 성장을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적정 온도가 되면 성장을 하고 또 온도가 높아지면 또 붉어졌다가 이거를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직 휴면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정말 밤 온도가 25도, 28도 이렇게 열대야가 되면 휴식을 합니다. 아직은 성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창가에 이렇게 있으면 햇빛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창틀 쪽에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은 햇빛이 직접적으로는 오지 않고 밝은 그늘 정도 되는 이런 환경에서 여름을 나게 합니다. 햇빛을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받으면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도록. 하지만 통풍이 되고 햇빛이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네,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 이제 앞두고 6월달 되면 장마가 올 거잖아요. 장마 때는 물을 단수해 주셔야 됩니다. 물 주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이 공기 중에 습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 가지고 물을 뭐 쭈글쭈글 말라 있어서 물을 줬다. 근데 뭐 그래서 물을 흡수해서 회복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수분이, 흙속의 수분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과습이 돼서 뿌리가 물러지거나 뭐 물웅병에 걸리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쪼글쪼글해도 그냥 조금 마른 게 오히려 여름 나기가 수월하거든요. 수분이 장마철에 많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공기 중에 이미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말라 죽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단수하시면 되십니다. 물을 잘못 주셔서 과습이 돼가지고 잎 사이에 까맣게 되는 탄저병 있잖아요. 과습이 돼서 이제 공기 중에 곰팡이균에 감염이 돼서 잎이 썩을 수 있으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빨리 잎을 잘라주거나 뭐 그렇게 뿌리가 썩었으면 뭐 뿌리를 자른다든지 하여튼 얼른 커팅을 해주셔서 잘라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균이 퍼지지 않게. 그리고 여름을 좀잘 보내셔야 되는데 한여름에는 제가 오전에는 베란다로 옮겨요. 이제 밖에 있는 다육이들을 베란다로 옮겨서 베란다 동쪽 방향에 햇빛이 쫙 들어오거든요. 아침에 그때 햇빛을 오전 중에 좀 뜨겁더라도 방충망 앞에서 약간 차광이 된 상태에서 햇빛을 오전 중에 충분히 받고 오후에는 바구니에 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에어컨 바람 맞는 부분 있죠. 거실에. 그쪽을 다 옮겨놔요. 그래서 바람을 직접적으로 맞는 에어컨 반대 방향 있잖아요. 거기다가 두고 실내에서 통풍이 잘 되는 곳이죠. 아주 시원하고 제일 추운 장소인데 거기다 두면은 흙밥사가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고 그리고 밤에는 남동생 방에다가 좀 들여놔요. 남동생이 밤에 에어컨 틀어놓고 자거든요. 저는 아닌데 남자애다 보니까 열이 많아서 막 틀어놓고 자요.
그래서 이제 에어컨, 남동생 방에 에어컨 밑에다가 또 놔두면 또 흙밥사가 엄청 좋아하고 막 그렇거든요. 남동생도 좋아해요. 남동생 방이 남자 냄새나고 좀 칙칙한데. 다행히 놔두면 이제 공기 정화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두고 또 다시 아침이 되면 햇빛을 빵빵하게 받고 그렇게 네 저는 좀 겨울에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고 좀 바구니에 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옮겨줘요. 에어컨 없으신 분들은 선풍기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선풍기 비용이 별로 안 들어요. 한 3, 4천원밖에 안 되니까 한달 비용이. 그 다육이 농장 가시면 사장님이 보니까 선풍기 틀어놨던데 선풍기 틀어놓으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베란다에서 키우시면서 선풍기 이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저처럼 이제 부지런하게 하실 분들은 네, 에어컨 밑에다가 놔뒀다가 이렇게 옮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육이 좀 보여드리면 방울복랑 나눔받은 건데 고수님이 겨울에 주셨어요. 그때 좀 쪼글쪼글하고 못생겼었는데 좀 주름도 많이 펴지고 왜냐면 광합성도 많이 하고 이제 활력을 되찾아서 좀 통통하게 예뻐지고 있어요. 안에 새구도 나와서 네 귀염둥이가 됐네요. 색깔도 팥죽색으로 물들어가지고 네, 잘 자라고 있고 파랑새 제가 잎을 떼줘가지고 얼굴이 많이 작아졌었는데 요즘에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따뜻한 날씨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네요. 많이 커졌어요. 비도 맞고. 그다음에 제 금황성 여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금황성 대신에 겨울은 싫어하고요. 근데 여기 새로 난 이게 꽃인 것 같네요. 보니까 이렇게 뭐가 피려고 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신기하게 생겼어요. 막 이렇게 꼬불꼬불 털이 보송보송. 이 두개는 꽃이고 얘는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합니다. 그 겨울 동안에 잎이 다 떨어져가지고 뿌리는 잘 내렸어요. 뿌리가 잘 내려서 네, 중간 사이즈 흑해 화분으로 옮겨줬어요. 뿌리가 너무 잘 내렸더라고 보니까. 네. 그리고 제 프리티 얼굴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따뜻한 날씨 너무 좋아하네요. 대신에 색깔이 약간 푸르게 좀 변하고 있어요. 얼굴 많이 커졌어요. 좀 작았는데 원래는 얼굴이 이 정도 사이즈였는데 두 배로 큰것 같아요. 제 까라솔 분갈이를 해줬어요. 한 사이즈 크게. 근데 보니까 여기 커팅한 아기 까라솔을 보니까 뿌리가 되게 잘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까라솔은 잘 큰다. 그리고 안에 레몬색, 바깥에 핑크색, 예뻐요. 이한 개는 고수님이 주신 라울이거든요. 근데 이제 얼굴에 저는 꽃인 줄 알았는데 자구였네요, 자구. 네, 얼굴에 이렇게 자구도 많이. 고수님 라울은 정말 바글바글 자구가 엄청나요. 저는 밑에서 이렇게, 네, 제 거는 밑에서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희성이 진짜 빨간 끝이 완전 장미처럼 빨갰는데 엊그저께 비가 왔는데 물이 빠졌네요. 다시 빨개지면 또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하루 네, 덥지만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꾹.